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개막 2주차 새로운 감독 중 마지막으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 홈팀 한양대학교와 시즌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절대강자 고려대학교의 맞대결로 3번 장태빈 가드, 10번 전현훈, 그리고 14번 김진영, 그리고 23번 이승훈, 31번 김기범, 그리고 41번 이상현 선수가 오늘 경기 먼저 선발로 나왔습니다. 첫 경기입니다. 점프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진영이 공을 뺏었습니다. 김진영 드리블, 아 백 드리블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약했습니다만 높이의 우위가 있는 네. 예, 김현 선수가 이게 이지샷을 네. 놓치면서 예, 역습을 자, 김진영이 안쪽으로 자, 박진영 들어오면서 박진영 리버스 레이업 성공. 특히 초반에 지금 득점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박진영이 두 점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아까 전에 3대1 찬스에서 조금 더 쉽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뺏겼네요. 자 그리고 투 핸드 크로 마무리합니다. 포지션 별도로 보더라도 신장면에서 네. 우위 고대거든요. 야 이걸 또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자 반면에 장태빈 석점 던져보는데요. 장태빈까지 꽂아넣습니다. 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한양대는 지금 빨리 첫 골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렇죠. 예. 나왔군요. 중거리 슛 드디어 야투가 정확하지 않은 한양대 계속 어려운 경기하고 있고 자 안쪽으로 김진영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김기범 선수마저 외곽이 듣지 않으니까 경기가 어렵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기범 자 놓쳤어요. 실책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완벽한 찬스 원핸드 크로 꽂아놓는 김진영입니다. 보여줄게요. 자 김기범 드라이빙 돌파 점프슛 도전 김기범이 드디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진영 가운데 박준영 뱅크슛 자 티빈 이것도 통하지 않고 하지만 네, 아직 몸이 안 풀렸죠. 네 제가 볼 때 네. 몸이 충분히 풀렸다면 탭덩크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자 두 점 중거리 이승훈 리바운드 고려대 2초 1초 자 득점 인정이 되지 않죠. 자, 이 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이승훈 던집니다. 이승훈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따냈고 오세현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이번에 들어가는군요. 드디어 한... 자 이번 시즌 많이 준비하고 온 고려대인데요. 자 김기범 석점 들어갑니다. 네 김기범 살아나죠. 드디어 터집니다. 네, 목요 또 사랑을 또 해줘야죠. 자 하지만 석점 그대로 응수해버리는 자 유태민이 들어와서 석점을 꽂아놓으면서 추격을 따돌리는데요. 또 던집니다. 또 들어갑니다. 김기범이 불 붙었어요. 김기범 연속 석점 슛. 예, 근데 지금 김기범 선수가 3-2 지역방하면서 밑선에서기 때문에 하영기 선수랑 거의 약 20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얼마... 자, 두 개 모두 다 실패한 이승훈. 자, 한양대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요. 자, 움직임 좋죠. 그리고 패스까지 좋았고 하윤기가 올려뒀습니다. 신인... 3.13구를 졸업한 하윤기. 두 선수 모두 뭐 주목받는 그런 유망주입니다. 석점 성공! 큰 모션 다시 김진영. 아, 김진영이 드리블이 좋습니다. 점프슛 도전! 개치미스죠. 오히려 지금 아 고려대가 더 공격이 빠르다고 했었는데 블록에 걸립니다. 김진영 슛블록. 확실히 김진영 선수가 높이가 3대 1 상황인데요. 자 김윤환 가로채기 그리고 오른쪽 하지만 또다시 슛블록에 걸립니다. 네. 블록킹보다는 차라리 공격할 수 있는 횟수가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윤기 하지만 빠른 농구 실책을 유도해서 이번엔 아 이번에 바로 못 올라오죠. 자 하지만 김기범이 노련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인사이드 하윤기 하윤기 하지만 하윤기를 블록 뒤에 있었던 21번 신민석이 자 그만큼 빠른 선수들 키고 크지만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웨이트가 필요한 선수도 있고요. 외곽 석점 꽂힙니다. 자 당해낼 수가 없죠. 자 고대 역습 아웃넘버 상황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마지막 원샷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2쿼터 4초, 3초 하지만 이것도 들어가지 않고요. 2초, 1초 멀리 사윤기가 던졌는데 자,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고려대는 전반 시작할 때 라인업이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점프 슛 도점, 중거리 슛 득점을 만들어내는 오른쪽. 정호영, 자, 정호영 드리블 레이업 성공. 아, 지금 순간적으로 재치있게 왼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영. 벌써 이게 네 번째 리바운드거든요. 또 던져요. 지금 연습하나요? 예. 자, 결국은 전현우가 석점 꽂아넣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양대가 지금 네. 쉽게 갈 경기를 네. 예. 이것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들어가지 않고 티빈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걸 괜찮습니다. 리바운드, 네. 세컨드 리바운드 가능하니까요. 김기범 열렸고요. 석점 꽂아넣습니다.
맞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오셔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 보시면 같이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예, 고려대 빠른 역습이죠. 네, 오랜만에 김용진 패스가 조금 애매할 수 있었는데요. 왼쪽에서 찬스가 맞습니다. 성공합니다. 석점 꽂아넣는 되지도 않았는데 슈팅을 제대로 올려놓지 못했어요. 이승수 마음이 좀 급했죠. 네, 자 이번에 완벽하게 젖히면서 득점 만들어. 근데 볼 핸들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뒤지지도 않고. 오, 자 샤클락에 쫓겨서 던졌습니다만 버저비터를 만들어내는 정호영입니다. 신민서 선수 미스매치 상황이거든요. 네. 자 하지만 신민서 놓쳤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박민상 레이업 성공. 다시 리바운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박민상 연결해줬고 올라왔습니다. 성공. 네, 박민상. 자 38점 차 김기범 드라이빙. 김기범 돌파. 김기범이 뚫어냈습니다. 네, 김기범. 박민상. 자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본인 직접 올려놨고 득점. 자 고려대 선수들은 보이지 않던 선수들이 오늘 많이 보이는군요. 석점 성공합니다.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웃넘버 상황에서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고 이대로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4쿼터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 흐름은 김기범. 아 가로채기 뺏겼어요. 정호영. 정호영 단독 찬스. 아 이걸 또 원핸드 덩크로 모자랐습니다. 정호영 선수도 탄력이 상당하네요. 대학리그에서 덩크슛 3번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석점 들어갑니다. 김기범. 네, 멍거리. 자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갑니다. 자 하윤기의 피지컬. 대학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자 찬스예요. 슛 성공. 네,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끝까지 가야죠. 바스켓, 그리고 바스켓 자. 카운트.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선수들이 이제 만약에 베스트 5로 다 뛰었다면은 한 120년 선수가 1, 2쿼터에 그런 경기를 했었더라면 네. 예, 이상현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59대 91. 자 빠르게 가죠. 백패스 하지만 손에 걸립니다. 김준형의 가로채기 하지만 그걸 또 뺏어내면서 득점 만들어내는 송수현 선수가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김민 선수가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김현 선수가 지금 아, 예. 두 명 이상형과 네. 동물... 남은 시간 1분 20초. 이제 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멋진 패스 움직임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파고들면서 김영진 하지만 블록에 걸립니다. 네, 이상현한테 걸렸죠. 자, 그리고 빠르게 공격. 본인이 직접 올라가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숙제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승부는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러면서 자 이제 경기가 끝났죠. 경기 끝납니다. 한양대학교와 고려대, 고려대와 한양대학교의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고려대학교가 한양대학교를 95대 65 30점 차로 앞선 채 경기를 끝내면서